예를 들어서 학자가 자기의 학문적 성취로 정말 세상을 깜짝 놀랄게 하는 분도 있지만 자기 후학들에게 큰 영향을 줘서 그들의 인생을 바꾸고 대학자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럼 스승, 좋은 스승이 되어 주시는 그렇죠. 근데 거죠? 이윤막 교수님은 또 그런 재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분한테 배웠던 사람들 중에 그 훌륭한 수학자들이 여러 명 많이 나옵니다. 오늘 그한 분을 그 제가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데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임덕상이라는 분입니다. 네. 이 임덕상, 그러니까 나이 차이가 두 사람이 6살밖에 안 나요. 근데도 제자인 거죠. 이 임덕상이라는 분은 이제 북한에서 있다가 이제 가족이랑 다 같이 남쪽으로 내려왔는데 부양해야 됐나 봐요, 가족을. 그래서 서울대에 입학은 했으나 졸업 때까지 8년이 걸렸어요. 아, 생계를 유지하고 생계를. 예, 하시네요. 그래서 네. 고등학교 선생님이었어요. 낮에는 일하고 주경야독을 하고 그리고 시험 때만 학교에 겨우 가서 시험 보고 뭐 이랬다고 하는데 그랬으면 대충 이제 포기할 만도 한데 게다가 공부하는 와중에 전쟁도 나고 하여간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거든요. 근데 의지의 한국인이었던 것 같아요. 공부를 더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장학금을 받아서 유학을 갔는데 가서 공부를 시작하자마자 2년 만에 박사를 받아요. 이 이막 교수님도 미국에 유학 간다 가서 박사를 2년 만에 받거든요. 네. 근데 이분도 임덕상 교수님도 2년 만에 박사를 받아요. 그 스승의 아, 그 제자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 때는 다 저랬나 찾아봤더니 찾아봤더니 다른 사람들은 아, 이분들만 아니더라고요. 워낙에 훌륭한 분들이고 특별했던 거예요. 그리고 신기한 거는 아마 그게 이막 교수님의 영향일 수도 있겠는데, 저 당시 40년대, 50년대, 60년대, 세계적인 학자로 성장한 그런 한국인 수학자들을 보면 다 분야가 이 분야예요. 대수학 분야. 이막 교수님이 군론, 그죠. 그래서 리군이라는 것을 네, 그렇죠. 만드셔가지고, 네. 네. 그래서 군론을 포함하는 이제 대수학의 영역으로 본다면, 이 임덕상 교수님 대수기하라는 분야를 해서 세계적인 학자가 됐고, 대수기하요. 대수기하. 이 대수기하라는 말은 일단 대수도 들어가고 기하도 들어가는데 그렇죠. 큰그 대수학이라는 분야의 한 갈래라고 그렇게 볼수 있는 건가요? 네, 기하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수적인 방법을 쓰는 어떻게 보면 기하와 대수를 연결하는 이제 그런 분야인데요. 대신할 대자와 숫자 수를 써서 대수다라고 했었잖아요. 네. 그럼 혹시 기하, 오늘 이제 대수와 기하가 같이 나오니까 기하의 어원은 혹시 아시나요? 기하는 일단 도형이랑 그렇죠. 관련된 거라는 건 알겠는데 네. 어원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 저도 이제 어원을 찾아보니까 영어로는 지오메트리라고 부르는데 그게 원래 그리스어로 게오메트리아. 라는 이제 단어를 시작해서 이제 게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지오라고 부르는 게, 기호는 땅 아니에요? 그쵸, 땅? 네, 땅이고요. 뭐, 메트리아, 뭐, 메트리, 미터. 이러고, 네, 그쵸. 그게 측정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어원만 따지면 이제 땅을 측정하다. 그러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도형의 넓이를 구하고, 뭐, 변의 길이를 구하고, 정말 그런 구체적인 이제 표현을 이제 했던 거고요. 그게 중국어로 넘어오면서 기하라고 되는데, 그러니까 중국에서 보통 외국어를 이제 옮겨올 때 발음을 보통 치환해서 뜻을 연결지어서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하라는 단어가 이 한자가 중국어로 이제 지허래요. 그러니까 중국 발음으로는. 그게 이제 한국어로는 그 한자 발음이 다르다 보니까 이제 기하, 얼마, 기에 뭐뭐 뭐 어찌하다 뭐 하, 뭐 이런 뜻이 있어서 그러니까 얼마를 어떻게 잴 거냐 약간 그런 느낌의 비슷한 번역이. 비슷한 한자를 갖다가 붙인 네네네네. 거군요. 발음도 비슷하면서 뜻도 비슷한 걸 이제 갖다 붙인 거죠. 저희 세대 때그 중학교인지 고등학교 교과서에 양주동 선생의 수필이 실린 적이 오, 있는데요. 양주동 선생님, 저 추억의 이름이다. 네. 두 분은 아예 모르실 것 네. 저 처음 같은데요. 들어봤습니다. 저는 기억을 예, 해요. 국보라고 하시던. 근데 그분의 수필 제목이 몇 어찌였어요. 몇 어찌. 몇 엿기 어찌? 어찌하 기하. 아. 이 양주동 선생 어릴 때부터 멋있다고 이렇게 한학을 열심히 공부하던 분인데 이제 드디어 서양 학문을 배우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기하 과목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교과서를 딱 보고 이분 한학의 전문가니까 한자 전문가니까 몇기 어찌야 몇 어찌 이게 도대체 뭔 소리냐 그래가지고 그 유클리드 기하에 대한 책이었는데 그걸 보면서 그 유클리드 기하의 그 명징성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몇날 며칠 밤새워서 그걸 읽어 완독을 해요. 그래서 그 흥분됨 그날 그때 새로운 신세계를 발견한 그 흥분됨을 가지고 글쓴 글이 몇 어찌예요. 몇 어찌.